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래서 범죄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도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주에는 교회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방법이 권고입니다. 권고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범죄한 형제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건축되는 그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권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때 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18장 말씀은 결국에 천국에서 큰 자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형제는 15절, 내 형제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스승, 랍비가 되시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 학생이죠. 제자들이 되는 것인데, 내 형제 하면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 형제도 제자예요. 나도 제자고 내 형제도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와 제자 사이 속인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땐 제자지만, 사람들, 제자들 속에서의 관계로 보면 형제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예요. 근데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내 형제가 너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특정하게 너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잘못하다,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죄를 지고 있을까요? 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면서 실족을 말하잖아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를 범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할 때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번역해 놨고, 한 번은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내용이 뭐냐 합니까? 실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족하게 했느냐? 10절 말씀해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업신 여기는 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실족하게 하는 죄인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지극히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신앙적으로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이런 사람이 나와 있죠. 죄는 없는데 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죄는 없는데 의로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찌 보면 죽음의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이런 고난을 완전의 은총이다라고 설명드렸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욥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죄가 없는데 고난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욥의 이 고난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욥이 형제를 위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되시는 분, 증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자기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낮아지고 그 자기를 낮추게 된그 작은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와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와서 죄를 범한 사건이 욥기에 나와 있죠. 몇 명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네가 범죄하여 벌을 받는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은 그러면 네 죄가 아니라 네 아내의 죄라든지, 네 자녀들의 죄라든지, 아니면 네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다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끊임없이 욥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말씀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서 큰 자죠.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자기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아주 작은 자가 된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이런 범죄를 짓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 얘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와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죄를 범하더라. 실족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족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지난주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를 오히려 훈계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어떤 이런 범죄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죄가 뭘까 했을 때 결국에는 실족하게 하는 죄인데, 그 실족하게 하는 죄가 뭐냐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라 그러세요. 휘파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래로 이끄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다, 물러나다, 은둔하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서 가는 게 아니라 은둔해서 감추어서 덮어둬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너와 그 사람 1대1이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만나서 권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논박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조금 더 세게 책망하고 꾸짖는 어떤 것을 권고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1대1로만 가서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떠벌리지 말라는 것이죠. 막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너만 알고 있어라. 혼자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 알고 가가지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고했는데, 만일 들으면, 그 형제가 듣는 거죠. 죄를 범한 형제가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얻다 라고 하는 단어가 켈다이노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득이 재물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형제를 얻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죠?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형제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것, 깨질 수 있는데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다시 얻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한 형제가 구원을 받는 그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형제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전히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뭔가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입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잘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히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혼자 가라고 그랬죠. 혼자 가서 1대1로만 상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여기서 보면 한둘이죠. 한 명이나 두 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하죠.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도 형제들인데 형제 1, 형제 2, 자기 자신. 그러면 총 3명이죠. 한 사람 데려가면 나까지 합해서 둘, 두 사람 데려가면 나까지 합해서 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에게 가는 것이죠.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세 증인의 입이라고 돼 있죠. 둘일 때는 한명 데려간 거죠. 세 명일 때는 두명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혼자 하지 말고 3대1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세 명이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가르쳐 줘라. 명확하게
증명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가 구원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다. 교회가 건축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건축되는 두 번째 방법은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갈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 한두 사람은 예수님 보셨을 땐 제자이고 자기들끼리 보았을 때는 형제와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 형제와 형제가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확실하게 증명하는 건데, 이전에는 너 혼자 알고 가서 혼자 권고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 혼자 알고 있는 그 모든 사실, 그 형제가 잘못한, 범죄한 그 모든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는데, 공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고, 사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밝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부터는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 세명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밝히라라고 또 제안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 해결하지 말고 형제의 잘못을 공유하는 것인데, 두세 사람이 공유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공적인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풀어가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두세 사람의 형제들이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 주어서 범죄한 형제가 자기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따라, 그 사망을 따라 범죄한 것인데, 그 사망, 범죄 자체를 바꾸려면 근본을 고쳐야 되죠. 그 근본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그 생명을 푸식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다른 형제의 그 푸식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의 내적 자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후식의 사망을, 그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두 번째, 확증하라고 하는 건 씻어주는 거예요. 권고하는 것도 씻어주는데,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 가서 같이 씻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한 형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어내는 것, 그 생각을 씻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자기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한 것이 뭐냐면,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 후직계 사망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던 것처럼, 주님께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형제의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이 범죄한 형제의 그 생각을, 행동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에 권고하는 것도 씻어주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도 씻어주는 것이죠. 그 뒤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형제의 범죄한 일을 씻어주는 것이고, 생각을 씻어주는 것이고, 그걸 후식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을 가리켜 주셨어요. 교회에 말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두 사람, 세 사람의 그 확증하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미 17절에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뭐를 전제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전제하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원뜻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교회는 결국에 뭐예요? 형제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죽는 어떤 이 일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에 말하고 할때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의 교회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교회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적으로 해결하던 문제들, 혼자 해결하고 그리고 드러내서 해결하던 그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공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적인 해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치리라고 그래요. 그 교회의 치리를 제가 봤을 땐 공적인 치리거든요. 그 공적인 치리는 뭐냐면 형제의 잘못을 범죄한 형제를 공적으로 교회가 치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범죄하고 있다. 실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법까지 지났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이방인은 에드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국가의 종족적인 이방인, 타국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금 징수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의미하느냐면 민족 반역자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죠. 마치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과 세리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세리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서 갈 정도라고요. 그 정도로 이방인과 세리들을 경멸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멸하라는 뜻인가요? 형제가 권고했는데 말안 들어. 확증했는데 말을 안 들어. 교회에서 치리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으니까 경멸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라. 뭐 이런 뜻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형제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떨까요? 뭐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죠? 관계를 끊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폐하려.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목적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없애려고 온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로마서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다라고 돼 있죠.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혐오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으로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게 주님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웃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얘기는 저는 이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첫 번째는 존재적인 차원에서 형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로 대하라? 이웃으로 여겨라. 이웃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존재적인 차원이에요. 이웃으로 대하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형제일 때는 한 몸이었고 가깝지만 이웃일 때는 어떠니까 좀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과 그리스도인 여기는 게 달라요. 이 남으로 여기는 것은 관계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요. 형제였다가 이웃이 되니까 남이 되니까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그 단절을 저는 뭐라면 그 죽음이다. 관계가 죽는 것이죠. 그 관계의 죽음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면서 베드로가 앞에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물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몇번 용서할까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남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관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관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묶어두지 말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용서해 주어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 이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두 번째 행동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웃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내버려 두는 이유가 목적이 무관심이 아니라 다시 또한 번에 뭐를 주기 위하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괜히 가가지고서 벌칙 건드리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관계를 조금씩 조금 거리를 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형제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범죄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면 그 범죄한 형제는 나를 느낄 때 뭐라고 느낄까요? 저 사람이 나를 혐오하는가? 뭐 차별하는가? 무시하는가? 막 그렇게 똑같이 느끼겠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세리들에게 할 때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라,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권고하고 확증하고 교회에 말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형제가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사랑으로, 이런 용서로, 그래서 그 형제가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겁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경험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거, 이거를 용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용서는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까지 말해서 결국에는 그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굳이게 사망의 생각을 버리고 굳이게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범죄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범죄한 사람이 가해자죠. 그래서 그 가해자가 구원을 받아서, 피해자도 천국에서 큰 사람이지만 이 가해자도 구원을 받아서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참된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형제 구원의 그 수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굳건히, 확실히 라는 뜻, 중요하다는 뜻이죠.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좀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12명의 제자들이죠. 그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무엇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할 때 이 이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당연히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형제의 범죄, 그 무엇이든지 그 범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16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똑같죠? 지금 이 구절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 뭘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전제하나요? 문을 전제하죠. 그 문은 당연히 무슨 문이에요? 천국 열쇠니까 천국 문이겠죠. 그래서 그 천국 문이 있어서 그 천국 문은 누가 지키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문이 있고 그 12문에 누가 지키고 있다? 12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여는 열쇠가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면 거기 들어간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19절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고백 위에 주시겠다, 그리스도 고백,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위에 생명의 시작이요 성장이요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
영접하는 그 믿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여기 무엇이든지는 형제의 범죄인데 그 형제의 범죄는 결국에 두 가지 차원의 범죄죠.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형제의 범죄는 범죄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범죄가 있죠. 범죄했어요.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회개한 범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범죄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는 형제의 범죄인 것 같고요. 너희가 피해자이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천국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랬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게스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땅은 땅인데 그 땅이죠.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하늘은 당연히 어떤 하늘일까요? 천국 열쇠니까 천국이 있는 하늘이겠죠. 그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그 우라노스를 번역할 때 눈에 보이는 스카이를 우라노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킹덤 오브 헤븐 할 때 하늘나라 천국 할 때 그 헤븐을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하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보통 하나님 계신 곳에서 천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천상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 라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서 매이는 것이고 천국에서 국이죠.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결국에 땅의 나라죠. 세상 나라,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여기서 매면 하늘 나라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닫는 거, 매는 거 이것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매는 일이라고요. 잠그는 일이라고요. 열어주지 않는 일이라고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땅에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문을 열어주니까 마음의 문에 후직계 사망에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후직계 생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생각이 내적 자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 내적 자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풀면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예요. 풀어주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후직계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푼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푸냐 라고 했을 때 15, 16, 17절이 그 방법이라고요. 하늘에서 푸는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기 위해서 땅에서 푸는 그 방법이 15절에 권고하라, 16절에 확증하게 하라, 17절에 교회에 말하라 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땅에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범죄의 잘못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범죄나 잘못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얘기한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여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마치 누구처럼요? 욥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단계를 지나서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대로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나 그 사랑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풀어주는 거라고요. 후직계 사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풀어주는 거라고요. 바꿔주는 거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없애서 생명으로 바꿔주는데 그 사망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범죄하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면 세 가지 방법이죠. 권고하고 확증하고 교회에 말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풀어주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잃어버린 낙원이 찾을 것이다.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전히 교회에 말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묶어둬야 되는 것이죠. 죄인을 감옥에 가둬두는 것처럼 잠시 묶어둬야 된다고요. 묶어두지 않은 후식해 4차원적 존재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 쫓아내줬더니 일곱 귀신 들어오는 것처럼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다 보면 건강하게 천국에서 큰 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내적 자아의 단계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내게 주신 그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전보다도 이유가 더 나빠지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닫아둘 때는 닫아두기도 하고 열어야 될 사람한테는 열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권세, 이것을 누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오늘 15, 16, 17에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을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결과가 나오는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다시 한번 나왔죠.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말한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합심 기도인데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많이 했나요? 혼자 하면 안 돼. 항상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왜?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항상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누군가요? 너희 중에 형제와 형제죠. 1대1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니까 1대1, 형제와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대1이 어디에 나왔죠? 15절에 나왔었잖아요. 권고하라 할 때 1대1로 가서 권고하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죠. 세 사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그랬죠.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권고하는 사람,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고를 받는 범죄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합심했다는 거예요. 합심했다는 것은 회개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들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서 믿고 통장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와 지금 이 사람이요. 범죄한 형제. 천국에서 작은 자였는데 이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심해서 구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뭘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을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당연히 두 사람이 합심하기 때문에 구하는 건 정해져 있다고요. 같은 걸 구할 거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18장 4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었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걸 구하겠죠. 그 천국에서 큰 자를 되기를 구하는 거, 그게 누가 한 거예요? 권고를 하는 형제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고 받는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으면 똑같이 이 두 사람은 뭘 구하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구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 그것을 구하겠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인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로고스라요.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많죠? 많잖아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200명이 1000명이 2000명이 먹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왜안 들어주셔요? 반대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작은 자 되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요? 대적하면서 기도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권고하는 형제와 권고를 받는 형제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것이죠. 권고를 받아들이고, 확증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주신다 그러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구한 걸 이루어 주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루게 하신다는 건 결국에 봐요, 그냥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이루는 게 아니죠. 완성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완성은 죽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루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이라고요. 이 자기 죽음을 구약에서 언약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 유월절 제정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게 규례거든요.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그 규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 왜 그렇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요거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제정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열 번째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 사이에요, 지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원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앞에 있었던 것이 싹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서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 이렇게 해라 하시고 나서 6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6절, 이달 열 나흗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입니다. 해질 때에, 그러면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우리는 24가, 24시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몇 시부터 시작되냐면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14일이 끝나고 15일이 시작되는 때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먹어 피를 바르는 거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고, 고기를 먹는 거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죠. 날것이러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월절 규례를 지금 쫙 설명해 주셔요.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 12절 보시면 내가 그 밤에 밤이죠 이제 그럼 15일이에요. 14일이 지나고 15일 딱 경계입니다. 그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 난 것을 죽인다 그랬죠. 우리 여기 알거든요. 그 뒤에 재밌는 게 나와요. 애굽의 뭐를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신까지도 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 유월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란 단어예요.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규례를 언약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유월절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시면 앞에 성전 무너뜨릴 걸 예언하시고 재난의 징조 예언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을 얘기하시는데 2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셨죠. 왜 없어요?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 마지막 환란이잖아요. 가장 큰 환란, 마지막 환란이잖아요. 왜 마지막 환란입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마지막 환란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니까 마지막 환란이고, 그 마지막 환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구약에서 언약해 놓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파스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고난주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파스카 언약의 성취가 그때 이루어졌다 그랬죠? 지금 여기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죽음을 얘기한다. 구약에서도 언약해 놓고 예수님도 예언해 놓으셨던 그 자기의 죽음, 그 자기의 죽음을 이루게 하셔서 나도 죽고 너도 죽었어요. 권고하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권고를 받는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안 죽은 사람이 결국에는 합심하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만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부터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는 두 사람 아니죠? 두세 사람이죠. 그러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사람은 누구냐? 가해자고 피해자죠. 권고하는 사람이고 권고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16절 확증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확증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딘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그 몸된 교회에, 그곳에,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자가 오는 곳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 죽음에 이른 자들이에요. 나도 이르렀고 너도 이르렀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대환란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때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재림을 교회에서는 보통 역사적인 재림으로 설명하고 세상이 끝나는 날 오는 재림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요? 통치하시려고요.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오셔서 자기 죽음에 이른 자들, 이제 자기가 없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나면 애굽에 왕이 없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스리는 자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자기 죽음에 이른 자들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어. 이거 임마누엘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나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아주 너무 유명한 말 아닌가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자기 죽음을 얘기한다고요. 그 자기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이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거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권고하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리고 교회에 치리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그래서 범죄하는 형제들이 같이 받아들여서 자기 죽음에 결국에는 이르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시는 구원이 나고니 다시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가 건축되는 형제가 구원을 받음으로 생명의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결과 그 모습이다라고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확충하고 확증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는 용서와 사랑으로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하는 사랑으로 형제 구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고하고 확증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번제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참된 생명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